안녕하세요. 상수캠프 상수입니다. 지금 시각 7시 22분. 해가 조금 길어졌어요. 해가 일출도 조금 빨라졌습니다. 아, 몸이 근질근질했죠. 진짜냐고요? 그럼 진짜지 가짜인가?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. 짱쭈의 프로젝트. 그거를 뭐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깜짝 놀라실 건 아니겠지만 명목상 깜짝 발표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상수캠프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 능력치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죠. 피드백도 주세요.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욕은 하지 마시고요. 적극 반영해서. 아, 오늘은 캠핑장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짜르트 캠핑장. 모짜르트. 일출은 좋은데 태양은 너무 싫어. 얼굴이 잘 어디 잘 나오나요?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뭘 쓰는지 그거 리스트를 왜 안 올리느냐. 다 싸구려야.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려고요. 배터리 한 번 또 갈아줘야 돼. 지금 목적지가 있습니다. 다시 탐색합니다. 아, 뭘 탐색을 해요? 여기를 헤매. 지금 뭐 헤매는 분위기야? 도착했습니다.
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요? 말하고 싶지 않아서. 지난번 벌레와의 전쟁 때 갈비탕 갖고 왔잖아요. 그 진짜 맛있었던 거였는데 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. 그래서 갈비탕 다시 갖고 왔어요. 이번에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. 그때 편집을 했는데 그 벌레 엄청 건져냈어요. 숟가락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. 저는 봤어요. 와 그때 이제 심각했어요. 지났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. 오늘은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죠. 아니 1인분인데 이렇게 많아? 너는 많이 줘도 뭐라 그러냐. 아, 많이 주면 좋지. 갈비가 그때보다 좀 큰... 어? 이 냄비에다 할 걸 그랬나? 아 바보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먹는데 뭐 어떡해. 여기다 먹으면 죽는 거야? 안 죽어, 안 죽어.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. 그렇지. 아, 그렇지. 오늘은 소주를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. 아니, 술을 더 못 먹겠어요, 옛날보다. 그 직장 내에서 왜 그 도전하는 애들 있잖아요. 술 가지고.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. 자랑이다, 자랑이. 아니 근데 이상하게 술을 먹기 싫어. 왜 그러지? 그때 너무 많이 먹었나? 그때는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때는 악이다 깡이다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 깡이다 악이다. 와사비 소스를 주다가 마셨네. 이거 소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린 또 빈속에 한번 먹어줘야 또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맛있어. 맛있어. 이따가 또 카드놀이 해야죠. 그거 재밌더라고요. 아 개뜨거. 하나 둘 셋. 와. 없어, 씨. 어디 갔니? 아, 술 맛있네. 술이 왜 맛있지?
어, 아직 잘 때 아닌데. 좀만 더 먹을게. 야, 너 그러니까 졸려. 술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반병 먹었어요. 반병 끝. 못 먹겠어요. 아침은 헐 쌀국수 먹었고요. 쌀국수. 그리고 어저께 저녁 때 이거 못했잖아요. 지금 아침에 한번 해봐야지. 딱 한 장만. 짠.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? 갖고 싶은 거? 갖고 싶은 거,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거?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참 좀 문제 있네. 문제 있어. 갖고 싶은 거는 장작? 어머 어머 어머, 김치가 얼었어요 얘.